때라면 목사님들은 뭐 1000메가 속도라든지 이제 그렇게 좀 특화가 돼 있어서 이제 그분들로 인해서 또 에너지를 받거나 또 지혜를 얻거나 하는 그런 이제 또 절에 가게 되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는 그 시대에는 내 수많은 책들을 도서관에 가게 되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놓듯이 현재 문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자기가 도서관에 정리하듯이 일단은 자기 철학 정립이 우선 이제 급선무적인 문제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만 짧게 얘기하고 또 이제 회장님 말씀도 듣자면 두 번째 문제는 현 사회 우리 사람들이 지금 수행을 하지 않으면 자폭할 정도의 핵폭탄 메가톤 핵폭탄을 수억 개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에너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누구 잘못이냐? 아니면 누구 잘못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쁜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버스가 상대방 버스가 오려는 걸 기다리는데 2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뭐 펑크가 나면 또 뭐 3시간도 기다리고 하는 그런 문화에서 지금은 안 오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능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 시스템이 즉각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서 미쳐버리는 시스템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복과 건강과 부귀 공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포인트가 뭐냐 하루에 15분 이상씩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 다니는 방식으로 또는 아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종교를 갖지 않는 방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15분 이상씩 맹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정치계도 출발할 수 있고 재계의 갑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그 향기를 따라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세계를 회장님께서 기적적으로 제가 만나서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걸 가지고 가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 회장님께서 다림 회장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활용해서 알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방송 장비, 뭐 방송국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 3, 400군데 해외 포함해서 네. 하고 했는데 이게 방송국 1000개 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한 것 같지만 지금 유튜브는 방송국에 수십만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과거의 방송국 하나가 커버했던 영역하고 지금 유튜브에서 그 미치는 전 세계 영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아주 신비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네. 이거는 미래 예측학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이 온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5G가 됐다. 이건 더 환상적이에요. 5G. 네네네. 정부 양이 많이 움직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G에서의 그 플랫폼이 네. 왔는데, 네, 이게 아까 뭐 막 그 지금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신다지 저도 아니 도대체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네. 뭐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지만 나는 거기 이렇게 전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 물론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고통을 받는 분이 많아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 있지만은 저번에 이제 제가 그 뭐 페이스북에 넣었던가 누가 글을 쓰면서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좋은 발전과 여기에 주는 인류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뭐 코로나를 막는다 그래서 막혀질 일도 아니고 이게 사람 다 멸종시킬 일도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를 지나서 또 흘러갈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돌아간 사람이신 분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 또 다른 걸 준비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방송 미디어라는 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상하게 그 2007년도에 그 IBC라고 유럽의 제일 큰 방송전에서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스피치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그 전 세계적인 사람들 앞에서 이 한국의 조그만 벤처 회사 사장이 거기서 얘기를 하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나를 누가 추천했대요. 그래서 2007년 IBC라고 유럽의 제일 큰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톰슨,
저 이렇게 이제 스피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아, 여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걸 해야 될 건가 하면서 그때 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방송인들, 그 유럽에 있는 방송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밀레니엄 시대, 이제 새 천년이 왔잖아요. 예수님 시대 2000년.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새 천년이 왔을 때 저 2010년을 맞이 2007년입니다. 2007년에 방송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데서 제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뭐를 얘기했냐면 세상이 이럽션, 폭발하고 있다. 정보가 폭발하는데 방송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같이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변화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웹 2.0라는 것이 표준화가 됐습니다. 네스케이프, 구글, 뭐 야후 모든 데가 그때는 웹사이트에다 막 쳐넣으려고 했어요. 뉴스 쳐넣고 막 사람들 찾아가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게 웹 2.0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였어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정보를 쓰는 블로그 표준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블로그라고 들어봤죠. 네, 네. 블로그에 각자 쓰면 그게 검색이 되게 하자. 공유하자. 이게 참여 공유 개방의 웹 2.0 표준입니다.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게 2000년 들어오면서 1999년에서 2000년 들어오면서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속이라는 단어가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면서 본격 들어갔어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네. 김대통령 되자마자 이거 뭐야 이거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빌게이트 와서 얘기하고 손정이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소위 초고속자 들어가는 기술들이 여기 와서 막 시험평가를 했습니다. 막 사주니까 아무데도 안 사주는데. 네. 그러면서 한국이 뭐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방송에 보면 세 달 지나면 HDSL, 네 달 지나면 VDSL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술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 십자가를 한국이 지고 나서 전 세계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통신망 혁신의 제일 앞에는 OECD 그 차트에 한국이 제일 먼저 올라가요. 남들 쭉 따라가요. 야, 저 한국에서 돈 다 쓰고 고생 다 하고 나면 우리 들어가자 하면서 일본도 늦게, 미국도 늦게 해온 겁니다. 거기는 다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검증된 것들을 썼으니 돈을 많이 안 쓴 거죠. 써야 되는 일이랑 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되면 9시거든요. 한 2시간 후에 한다 그래. 1시간 반 후에. 2시간 후에? 1시간 반 하세요. 그러니까 한 7시나 8시 이렇게 이메일로 지금 주문을 할 거면 지금 몇 시야? 이메일로. 30분에 한다 그래도 시간 다 됐으니까 다 끝났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차트를 그려보니까 발표 차트를 그려보니까 서기 2000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건가 구름도 쳐다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세밀레니엄. 네, 네, 네. 근데 놀랍게도 서기 2000년을 중심으로 초고속 통신만의 속도, 네. CPU의 속도, 네트워크의 속도, 비디오 컴프레션 속도, GPU 지금 이 그래픽 나오는 속도들이 완전히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2007년까지 올라간 커버 제로였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방송의 플랫폼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컴프레션, 정보가 그냥 글씨였잖아요. 동영상 정보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변화가, 이 역사의 변화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우리 방송인들은. 거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다. 네, 네. 아, 그거의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이러다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잘렸어요, 중간에. 잘려가지고, 뭐, 에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분 더 해도 놔주는데 나는 조그만 회사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기분이 나빠 앉아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사람들 쭉 명함별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네, 네. 나 이제 뒤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코리아라고 이 자식들 막 영어도 못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 전부 나랑 명함을 바꾸는 거예요. 야, 그 뒷부분이 궁금하다. 응?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참여 공유 개방의 철학은 이 세상을 다 같이 만들으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불심도 갖고 있고 뭐 부처님도 되고 예수님도 그런 것에 앞서간 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구세주가 뭡니까? 자기한테 깨달음을 좀 구세주죠.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세상 살고 훌륭한 사람 되면 선생님이 말하자면 작은 구세주 아닙니까? 구세주의 정의는 성경의 기름 부은 자예요.
뭐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얘기의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정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 보내는 얘기는 구약에 없어요. 천당 만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천당을 쳐보면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만든 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천당이 진짜 있어요? 천당 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아니 천당 내가 가서 지금 천당 자격이 됩니까? 보내준다 그래서? 자격되죠. 아니 본인이 그런데 가면은 네. 욕심도 없고 뭐 딴 생각도 안 하고 전체 편안하게 있는 그 정말 도인이 되지 전에 네. 아니 저 사람이 돈도 없는 거 보면 나는 배가 아파 죽겠는데 거기 가면 배가 안 아프겠어요? 이런 거는 네.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당 가기 갈 조건을 그려보면 천당이라는 거는 예수님 얘기한 건 믿으면. 믿으면을 깨달으면 변하면 네. 네가 천당을 받는다. 네. 요즘에 나온 그 도마복음 이런 데 보면 천당은 네 마음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게 지금 1945년도에 발견된 옛날에 그 성경 태워버린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편입되지 못한. 네, 그것이 이 370년, 60년에 컨스탄틴 성경이라는 걸 압축시킨 거예요. 야 여기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다 아웃. 네. 사도신경을 믿어야 돼. 네. 예?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심판하러 오시고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그럼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동정녀 마리에 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아니,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기독교에 가야지 영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이지. 목사님한테 그렇게 원래 이런 얘기했으면 이상한 거지만 믿음이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부활에서 살아났다는데 안 계시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살아나셨다 그래요? 안 계신데.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활의 정의를 다르게 하자. 네. 그래서 기독교를 좀 더 우리가 좀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하자. 그런 네. 기독교 파입니다 저는. 네. 이렇게 뭐 싫어하는 사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그냥 그렇게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피가 나오고 뭐 그 중동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 이제 그 또라이 그 명상 선생님께서 네. 잘 근데 지금 이제 그, 지금 몇 마디 한 거지만 거기 부작용들이 발생할 요지도 있죠. 요지들의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듣는 사람들은 네. 벌써 예수님을 다루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네. 큰일 나는 거죠. 이걸 저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큰일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인간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죽인 거예요. 네. 소위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 했던 옛날에 그 컨스탄틴 대제도 사실 영지주의가 이길 줄로 알고 그 회의를 한 다음에 아마 컨스탄틴이 그 반대로 간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걸 독재적으로 쓰려면 이 자식들 이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없애야 된다. 깨달음을 통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다는 싹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분리됐잖아요. 지금 와서 영지주의적인 게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되면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네. 이제 명상도 좀 받아들이고 네. 아, 힌두교인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은 보니까 다 착하게 하고 네. 우리나라에 무속신앙 있잖아. 요새 뭐 엑소더스 뭐 네, 유튜브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엔 거기 나쁜 짓 하는 무속신앙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 그런 무속도 나오고 하는 거지 뭐 네. 굿한다고 사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마치 사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 나 기독교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서 나한테 그 제사 잘 지내는 사람 복 주고 아닌 놈은 전부 이렇게 할 분 같으면 나한테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공의롭고 착한 사람 다 좋아하고 그게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그 얘기가 나와요. 노아는 그 당시에 세상이 아주 형편없는데 의로 와서 구원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노아는 의롭더라. 그래서 너네 가족은 일로 와. 나머지 싹 물심판하고 살려냈어요. 그때 예수님 없었잖아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안 하는데 구원됐잖아요. 근데 심판에서 심판이 한번 됐는데 심판 안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왜 또 심판한다고 지금 다들 이게 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 나는 저 종교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명쾌한 대답을 하신 분이 많지 않은데 어찌됐든 이 지금은 우리가 포용적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쳐 고민하고 연구하고 좋은 얘기들이 나온 것들을 그 사람들 악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다 세상을 같이 해야 행복해지니까 어떻게든 뭐 이런 것도 만드는 사람도 나오고 예? 뭐 스포츠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5G 시대가 되고 펑 이 스마트폰이 터지고 4K가 막 나오고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교회는 와서 들어야만 되고 학교도 돈 내고 와야만 된다. 이거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야 이놈들아 이제 이쪽에 가. 이 메시지가 뭐 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이제는 검색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보고 사람이 오면 되는 거지 그거를 손가락질을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위키피디아라는 이 백화선이 나왔는데 브로테니카라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백화선이 있었습니다. 에브리데이 공격을 했어요. 위키피디아 저게 전문가도 없고 엉망인데 지들끼리 만든 거 가지고 안 돼. 우리는 400명의 전문가가 단어 하나하나를 하고 있다. 그리고서 몇 년도 안 돼서 종판 이것이 마지막인데 살 사람 빨리 하시고 우리 폐업합니다 한 거예요. 이 심판은 대중이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오면 이기는 거고 안 오면 끝이에요. 교회 사람이 안 오면 끝난 겁니다. 지금 교회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까? 뭐 절도 떠나지 모르지만 절에도 별로입니다. 네, 그 방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에 이제 저는 그런 정보를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판단과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고 스마트화된 이제 세상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회장님은 참 사회를 제도로서 사회를 그 이상 사회로 좀 보강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종교는 사상과 철학과 또 깨달음 내지 믿음으로서 사회를 또 이상 사회로 좀 한 발씩 나아가게 하고 있는데 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아부가 아니라 이거 정말 이 기능과 방송 플랫폼의 유익함을 안다면 아 이거는 재림 예수께서 오셔도 해결하시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이고 참 미륵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천리안으로 타심통으로 일시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는 공감하지 않으면 또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을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성화된 기술로 만들어낸 것은 정말 하늘의 인재입니다. 아유 그렇게 생각하시나 정말 고맙고 정말 저는 이거 그래서 사실은 그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를 해서 지금도 네.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금 교육계에서는 네. 비대면 교육 방식을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이제 페북에 안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 쪽 이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이 대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방식의 대면 교육은 교실에서 얼굴 만나는 20명이 만나는 거지만 지금 이 방식의 줌으로 여기 이제 안 들어와서 그래 얼굴이니까 그런데 줌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잖아요. 네. 여기에는 1,000명,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아, 그러면 아이콘으로 하나 살 때문에. 아니, 그분이 얘기하면 커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여기서 허락하면 돼요. 저기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마크 되면 여기서 클릭하면 커집니다. 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전체 다른 애 보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줌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기능이, 네. 여기 페이스북 지금 나가는 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사가 한 겁니다.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어요. 협업을 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생육하고가 먼저 나온 거예요. 생육하고. 네. 번성해라. 그래야 주관한다. 이렇게 되지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인류의 생육의 인류의 명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있던 그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전 세계 인구 18억밖에 안 됐어요. 1918년도에. 18억 중에 1억 명이 어떤 데 5천만 명. 1억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 죽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40만 명이 죽었어요. 그치? 저 일제시대 때.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고 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파급된 겁니다. 이 바이러스 파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세계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보균자가 가면 빨리 가겠지만 지금 뭐 미국, 유럽이 보균자가 가서 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전세계 휩쓴 거예요. 전세계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인들이나 교육계나 과학계나 모든 사람이 이제 이걸 퇴치하기 위한 말한 UFO 공격처럼
모든 나라가 이걸 패시브하게 하잖아요. 전부 봉쇄, 뭐 가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런 방식들이 사용돼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아는 거죠. 전에는 몰랐죠. 만나면 되니까. 근데 이거 학교도 못 가고 감옥 같은 데 있잖아요. 집에서 막 언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메시지가 오는 시대를 이렇게 이제 하늘의 메시지 들으려고 하시는 우리 이제 뭐 말씀 돌아이라서인데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아마 심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합해지고 뭐 오늘 갑자기 방송하니까 세팅을 내가 완전하게 못해서 떴다 가라는 짓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메시지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 한번 그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또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 가면 혼내키기도 하고 잘 가면 편하게 열심히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그 조금씩 탤런트들을 나눠줘.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 문화를 하는 사람은 문화, 또 이렇게 종교나 이런 걸 하시는 이제 우리 또라이 선생님 같은 분은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뭐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습니다. 더 앞으로 자주 좀 뵈면서 또 저한테 오늘 말씀하지 않은 많은 비밀의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심령세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아시는 분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 얘기는 들어서 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만나기는 어려운데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서클을 만들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그게 심령 영우였어요. 그런 그러니까 과거의 경력이. 그래서 그때 뭐 장영창 씨 뭐 이런 그 돛 닦는 사람들 그게 많이 그 모여서 하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너무 체계가 안 잡혀서 나중에는 안 했는데 그런 것도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또 내가 해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계속은 못했죠. 그런 경륜이 있었을군요. 아무튼 먼저 가셨고 느끼시고 실제 하셨으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고 거기 가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된다. 아주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느낌으로 많이 그 느끼고 있고 또 많은 분 주변에 그런 분들 좀 있으니까 듣는데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 훨씬 더 높은 예수님의 말씀 같은데요. 뭐 그런 것 해서 지금 많이 그런 것도 보면서 야, 이 심령 세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늘은 지금 나타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좀 잘 깨달음을 해서 좋겠는데 그건 또 못 하시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욕심 있는 분도 많고 뭐 이 한쪽 같잖아요. 욕심은 필요한 겁니다. 욕심 필요한 건데. 욕심 필요한 건데. 그렇지 이런 개발 욕심. 네, 개발 욕심. 네. 그것을 이제 용도를 더불어 나누는데 쓰느냐, 이제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더불어 안 나누면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져. 지금 재벌가들이나 정치인들 보면은 표정이 어두운 게 많잖아요. 우리 집도 그렇죠. 아무튼 오늘 긴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녹화를 했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